요! 상식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일본은 1941년에 미국을 기습하는 전무후무한 히데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미국을 기습하는 진주만 공습 자체는 성공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연합군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근데 아주 만약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안 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곧 모든 전쟁을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미국은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었고 추축국들의 공격성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처와 철강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침공 수행에 필요한 물자 부족 때문에 경제적 고립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석유가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겁니다. 물론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경제 제재 해제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미국인들의 반대가 커서 이런 협상도 지지부진했죠. 만약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미국과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당시 일본이 가장 핵심적인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만몽, 즉 오늘날의 만주와 내몽골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존재하던 만주국을 승인받고 내몽골의 분리 독립까지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당시 장제스 정부의 반일 언론 조직들을 단속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대중 온건파인 히로타 고키의 히로타 3원칙으로 가장 기본이 된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은 이러한 온건한 대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에 던져줄 당근이 필요할 겁니다. 당시 일본군은 화북 자주안을 주장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의 지분 확대가 목표였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바로 21개조의 복구입니다. 최소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서구 열강들의 인정받던 산둥과 푸젠성에서 이권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도조히데키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도조히데키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대거 실각할 공산이 크죠. 근데 문제는 도조히데키가 실각을 해버리면 일본군 내에 강경파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정기를 보면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미 국민도 엄청난 세뇌에 빠진 상황이고 일본의 경제가 전쟁으로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문민정부가 복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조히데키보다 더한 강경론자들이 집권하게 될 텐데요. 이 육군 내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미국과의 협상을 매우 치욕적이다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없이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바로 동남아시아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쟁을 멈추고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취했을 거예요. 만주와 몽골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풍조는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의 승리 때문에 생긴 국가적 자신감 때문인데 군국주의적 시각이 일본 전역을 지배하던 시기라 당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제정신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언젠가는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은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에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다 보니 동남아시아를 먼저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행했을 텐데요. 물론 바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고 몇 년 뒤에 이야기겠지만요. 문제는 필리핀이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리핀을 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쟁은 진주만 공습이 아닌 필리핀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어느 정도 큰 세력을 유지하여 자원 확보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필리핀에서 시작한 전쟁은 일본을 파멸 직전으로 몰고 왔을 겁니다. 일본이 평양 전쟁을 초기에 다소 우세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진주만 공습이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도 아니라 필리핀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면 태평양 함대는 완편 상태로 일본을 상대할 텐데요. 이러면 필리핀의 루손성을 빠르게 점령하고 미군이 수백만에서 항복하는 것과는 달리 미 태평양 함대가 필리핀 주둔 미군을 지원해서 필리핀이 오히려 전선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미국은 실제 역사보다도 더 빠르게 일본을 제압하여 일본을 항복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의 판도 자체가 바뀝니다. 진주만 공습이 없어져서 미국의 참전이 늦어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독일은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겁니다. 소련은 랜드리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는 겨우겨우 지키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련군의 피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고사하고 이집트를 사수하는 것조차 벅찰 겁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보여준 것은 바로 공업력입니다. 이 막대한 공업력을 직접 투사하지 못하니 연합군은 독일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독일이 너무나도 커져서 미국이 참전하긴 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커진 독일을 제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미국이 참전하여 막대한 공업력을 투사할 테니까요. 다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시간이 3-4년 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에 일본이 중국에서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전쟁을 나아간다면 아시아에서의 판도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리핀에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 태평양 전쟁보다 더 빨리 전쟁이 끝날 거예요. 전선이 더 일본 쪽에 가까우니까요. 거기다가 소련이 독소전에서 너무 큰 손해를 입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는 관심을 두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소련군 자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거기다가 중일 전쟁도 빨리 끝났잖아요. 중국은 생각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 장제스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경륜을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당 내에서 대일 유화파로서 성과를 거둔 왕징웨이가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지위를 누릴 것이고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내 반대파들 이지선, 룽인, 위안모
같은 분벌들이 일어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역사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아시아가 재편되겠죠. 아시아의 혼란이 꽤 오래 갔을 것이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혼란이 끝나지 않아서 더 많은 전쟁이 이어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불똥이 그대로 한반도에 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